어떤 게더 효과가 좋은지 한번 물어봐도 되나요, 혹시? 약이 더 좋다고 해야 되겠죠. 대박이 된다면 네. 저희 뉴헤어를 한번 꼭 맞죠. 저희 처음 연락을 한번 주시면 당연하죠. 저희가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부터 다시 할게요. 뉴헤어. 안녕하세요. 뉴헤어 망고 프로젝트의 콘텐츠 진행을 맡게 된 이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를 갈 거냐면 여기 에스메드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아마 국내에 한 500개 정도의 병원에 그 탈모 치료 원료를 납품을 하고 있을 거예요. AGF39라는 그 성분인데 좀 전평이 나 있는 좀 베이직하고 그런 성분이라서 그걸 먼저 첫 컨텐츠로 정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게 가장 순서가 맞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그 이정우 이사님이라고 통화를 했는데 뭐 회사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어디지? 신대방에 있는 그 연구소, 개발 연구소 맞죠? 거기가 조금 이제 컨텐츠를 찍기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이정우 이사님을 직접 만나서 AGF39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 한번 듣고 저희 원료의 후보 물질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듣는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방으로 그럼 가실 거니까 뒤에 지금 넘어지지 마시고요. 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못해도 한 2주에 한 번이나 그 제가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방송이 처음이라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도 잘 봐주시고 아무래도 조금 원료를 찾아서 좋은 원료를 찾아서 좀 공유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트레일 리더에서 같이 다 같이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좀 이런 반응도 좀 보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에스메드의 이정우 이사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저는 18년, 올해 이제 19년째 탈모 분야에만 종사해 오고 있고요. 현재 에스테틱 메디신이라고 하는 이름의 합성어인 에스메드의 마케팅 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년이면은 그러면 죄송하지만 몇 살 때부터 이 탈모 업계에 있으신 거예요? 나이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2002년 노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스메드라는 회사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지 뭐 이제 병원에 어떤 원료를 대는 그런 업체인가요? 네, 병원만 영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한 500개 정도 탈모 클리닉, 그 일본에 한 100개 정도 탈모 클리닉, 전 세계적으로 한 800개 정도 탈모 클리닉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에스메드가 주력하고 있는 그 탈모 치료 방식, 요법 이런 거는 어떤 거를? 저희가 한 2010년경부터 탈모 사이토카인 요법이란 말을 이제 해왔고요. 2013년 그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린 그 세계 모발 연구학회에서 탈모 사이토카인 요법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치료하는 방법은 탈모 사이토카인 요법입니다. 탈모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면 왠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생소하기도 한데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작용돼서 좀 탈모 치료를 돕는 건지. 우선 탈모의 그 과학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탈모가 남성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지만 사실 수염은 남성 호르몬 때문에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DHT 남성 호르몬 때문에 탈모가 일어나는 건 맞지만 최종 단계에서 작용하는 것은 사이토카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모발도 한 5년 정도 자라면 다시 빠졌다가 다시 자라거든요. 다시 말하면 머리를 빠지게 하는 사이토카인이 있고 다시 자라게 하는 사이토카인이 원래 있습니다. 원래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탈모가 일어나는 분들은 이 균형이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겁니다. 사이토카인 균형이 무너진 것을 정상화시킨다는 개념에서 탈모 사이토카인 요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들었지만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되게 정말 어려운 말씀이신데 네. 저도 사실 듣고도 이게 정말 어떻게 작용되는 건지 쉽게 머릿속으로 좀 구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탈모 사이토카인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이 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어떤 외부에서 물질을 뭐 바른다든가 뭐 맞는다든가 이런 작용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특정 물질을 에스메드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건가요? 네, 다행히 이제 탈모를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막을 수 있는 사이토카인. 예. 막는 사이토카인하고 유발시키는 사이토카인이 있는데 예. 막는 사이토카인을 제가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고 또
머리를 잘 자라게 하는 사이토카인. 그것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런 원료들을 복합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포뮬레이션을 만든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병원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두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탈모를 유발하는 사이토카인들이 만들어집니다.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논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이제 DKK1, 그 다음에 BMP, 그리고 TGF-beta2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TGF-bet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OD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MP 같은 물질은 녹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KK1 같은 물질은 또 윈트라는 걸 통해서 또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음으로써 탈모가 유발되는 것을 억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원래 모발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성장인자들이 있습니다. 성장인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있는데, KGF랑 IGF-1, 그 다음에 VEGF, 베직 FGF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머리를 빠지게 하는 사이토카인을 막아주고, 머리를 자라게 하는 사이토카인, 다시 말하면 성장인자죠. 성장인자를 넣어주게 되면 머리가 다시 자라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800개 병원에 쓰고 있는 것을 이미 인정을 받은 거라면 수시로 휴대하면서 한번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거나 이렇게 할 수는 혹시 있는 건가요? 근데 그게 이제 보시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미생물 배양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이거든요. 이런 단백질은 액상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루 형태로 보관돼 있다가 이게 이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이제 원장님들 나름대로 뭐 비타민을 섞던 어떤 특정 물질을 섞던 이거를 혼합해가지고 이제 머리에 주입을 하는 게 그게 이제 탈모 치료 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병원에 납품하고 원장님들이 이걸 잘 활용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걸 만들 때는 첫째 멸균이 돼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보시다시피 동결 건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진공 패킹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상태로만 유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병원에만 가야지 이제 이거를 만나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탈모 환자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지가 이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지금 와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쯤 제품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원터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고안을 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가루로 나와 있고 어떤 특정 용액이 위에 분리되어 있고 어떤 터치를 하면 그게 섞어서 그걸 바로 이제 유통기한 안에 머리에 바르는 그런 게 되는 상품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온라인이나 이런 쉽게 유통 경로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유통하는 방식은 여전히 병원을 통해서 유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홍보가 되어버리게 되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안 가게 되거든요. 사실 저희 거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인 것이지 저희 거가 모든 것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환자들이 병원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먼저 처음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보조제로 이런 제품들을 쓰는 것으로 약간 그렇게 포지션을 잡으신 거네요. 일단 약을 먹어야 되니까요. 약은 어떤 비교해서 어떻게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은지 한번 물어봐도 되나요 혹시? 약이 더 좋다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약은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위에 표면에 바르는 거니까. 약은 이제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건 약이기 때문에 이제 약으로 걸러지지 않는 부분을 좀 도와준다는 개념이지 우리가 약을 대신할 정도는 아닙니다. 원터치로 용해하는 그 제품이 출시된다면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만드시고 싶은 원장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들기를 원하시는 원장님들에게는 그 원료를 공급할 수 있고 완제품을 원하시는 원장님들께는 완제품을 납품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판매 방식으로 병원에 납품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원장님들이 이제 완제품을 사실 수도 있고 원장님들이 이제 본인들이 처방을 내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 노하우들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면 저희는 뭐 다 오픈해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터치로 용이할 수 있는 그게 개발이 된다면 저희 뉴에어로 한번 꼭 먼저 저희 연락을 한번 주시면 당연하죠. 저희가 한번 일단 뉴에어는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래처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뉴에어가 이름도 뉴에어이지만 언제나 앞서가는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해에 제일 먼저 연락을 할 겁니다. 그럼 끝으로 네. 이사님이 이 에스메드를 운영하고 하시면서 어떤 목표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탈모 분야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을 좀 주도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도 꼭 필요한 사이토카인들이 있는데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토카인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든 제품을 이제 환자보다 적용하는 치료 과정에서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제품, 가장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 그 제 목표이고, 그렇게 되면 탈모 환자들이 탈모 때문에 좀 걱정을 좀 덜 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 이사님의 이런 어떤 목표를 듣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거를 보니까 지금 잠깐 짧게 인터뷰했는데도 좀 신뢰가 하고 대단한 분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저도 좀 많이 관심 있게 조금 더 심층으로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